오늘은 인류학 이야기 19강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우리 민족의 최고 경전, 가장 최고 경전인 그 천부경 최고이면서도 불고자도 되겠습니다. 최고 경전인 그 천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천부경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그 구미 그 뭐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차라리 우리 것을 잘 모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 것을 제대로 아는 의미에서 천부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하는 거는 그 샤머니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종합된 그 네오 샤머니즘이라고 제가 그 최근에 완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 책에 아주 상세히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쉽게 독자들과 접하고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천부경은 그 80 한자로서 그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설명한 경전입니다. 아주 짧죠. 80한자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불경은 8만대장경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기독교 경전도 사실 그 본 경전과 그 주석서나 뭐 그 논문 같은 걸 포함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천부경은 80한자로 구성된 그 최고의 경전인데도 아직도 그 우리가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 정신을 오늘에 완전히 되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원래 그 이런 경전 같은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원래 옛날과 지금 그 옛과 지금이 완전 관통해서 알아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겠죠. 그리고 또 특히 그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히 관통해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고금 이 관통해야 이걸 제대로 우리가 되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그 천부경이 그 각골문 형태로 있습니다. 각골문. 지금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자도 있지만 거의 그림에 가까운 글이 많죠. 이 각골문 형태로 천부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전이 구성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몇 년 몇 월 며칠 쓰여졌다 이렇게는 모르지만은 대체로 오래됐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죠. 그 최근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경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각골문은 대체로 보면 지금 글자가 드러난 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각골문이 몇 자 정도 드러나냐면 지금 3000 보통 학자에 대해 3300자 내지는 뭐 3500자까지 자까지 각골문이 그 확인되어 있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이 그림이 무슨 글자인지 대개 언어를 보면 한 3000자가 드러났다는 것은 뭐 완전한 언어책이라 볼 수 있어요. 완전한 언어책이야. 10관 12지도 이 각골문에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발달된 언어책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3300자에서 500자까지 그 의미가 해독됐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근데 어쨌든 천부경이 각골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은 최치원 선생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한자로 해석을 해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그 지금 현재 그 문경 봉암사에 스님으로 계신 분이신데 기현 스님이라고 그 옛날 글자를 많이 복원하고 또 서예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이 재미있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천부경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흔히 알 수 있는 글자 한자체 천부경입니다. 전부가 이게 80한자죠. 80한자인데 이 천부경에 대한 그 해석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답을 굉장히 요구하죠, 그죠? 정답이 없으면 아 그런 것도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언어 사용 자체가 상징적이단 말이에요. 수는 상수적이고 글자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다양하게 될 수 있고 소위가 끊어 읽는 그 한문을 끊어 읽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오늘 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보니까 천부경이 조금 그 관심에 오르니까 서로 자기가 정본이라고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자제해야 되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종합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이제 80한자인데 일시무시일부터 일종무종일까지 있죠. 여러분 이제 재미있죠. 시라는 시작이고 종은 종인데 이게 글자 그대로 대체되어 있잖아요. 시자 들어간 자리에 종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부경은 그 시종 시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 경전 시종 시작과 끝 굉장히 근데 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종이라는 게 그 보통 우리 시작과 끝 뭐 한자로 말하면 선과 후 선후 뭐 그 선후란 말을 많이 쓰죠. 앞과 뒤 그다음에 상하 선후 상하 또는 뭐 좌우 그죠? 좌우 또는 내외 우리가 뭐 이 사물을 이해할 때는 저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선후 상하 좌우 내외 하는데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시종이 중요하죠. 시종이. 아, 시작이 어떻게 되고 끝이 어떻게 되냐 아는 게 뭐 연구자들 그 뭐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작을 알면 끝을 알게 되죠. 또 거꾸로 끝을 알면 시작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종의 경전이다. 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그 보면 볼수록 그 의미심장하죠. 의미가 심장하기도 하지만 오묘해요. 그래서 섣불리 내가 이걸 안다라고 말하기 뭐 두려울 정도로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아 좀 그 이 경전을 볼 때마다 좀 뭐 엄숙하다 그럴까? 아,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개요를 설명하면 그 일시무시일부터 일적시계 무교하삼이까지가 대개 28자 저는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이삼부터 일묘연까지가 이제 지경. 그다음 마지막 만왕왕래부터 일종무종일이 존재를 이렇게 끊었는데 뭐 학자에 따라 끊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위에는 뭐 저는 지금 철학자로서 그 존재론 현상학 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도표에 붙여봤습니다. 우선에 어쨌든 이 왼쪽 글자를 보시고 어떻게 이 80한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우주의 이치를 다 설명했냐 라는 게 참 그 만약 이게 우리 조상이 만든 게 확실하게 이제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그 좀 그 복된 자손이죠. 이런 경전을 최초의 경전, 최고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영광이죠 한마디로. 아 그래서 그 우선 그 조금 천경 부분을 좀 키워서 한번 보십시다. 일시무시일 석상군 무진본 천일일지일리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괴짜 이리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무괴화삼 참 28자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나. 아, 신비스럽습니다. 그, 오늘 그, 저는 그, 이 천부경에 대해서 뭐, 한자로서 뭐, 한자를, 한문이나, 아, 한문 세계를 잘 안다, 이런 관점보다는 도리어, 기독 첫째로, 기독교적 입장. 이게 천부경이 기독교하고 관련이 뭐,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그, 같은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불교적 입장. 불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철학적, 철학이 발달해서 나중에 과학이 되니까 철학, 과학적 입장. 그래서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이들을 보는 종합적 입장으로서 이제 규정된 세계, 규정의 세계죠. 그죠? 규정된 세계와 그 규정되지 않은 세계, 규정되기 전의 세계든 뭐 되지 않은 세계, 되지 않는 세계, 되지 않는 세계는 뭐 그 전에 규정되기 전의 세계라 할 수도 있겠죠. 대체로 그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이러지. 그래서 그 한 네 부류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기독교 경전 잘 알고 있죠. 뭐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전입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있었다. 뭐 태초에 또 말씀이 있었다. 하느님이 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시무시일, 이 한자를 사실을 제대로 해석하면 천부경 사실 뭐 전체가 이미 그 파악된 겁니다. 일시무시일, 일시무시일. 그래 첫 장이죠. 첫 장, 첫 머리니까 이거를 알면 말이죠. 아까 그 일종무종일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 다 알지 못하고 일시무시를 알았다라는 것은 아주 부족한 거죠. 그게 처음에 딱 읽을 때 끝까지가 이미 관통해서 딱 들어가야 이해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정도로 그 일시무시일이란 이 다섯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기독교적 관점에서 전부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천지의 창조가 있었다. 그죠? 시작이 있는 거죠. 시작이. 시작이 있다. 기독교로 보면 이제 천지 창조죠. 그죠? 천지 창조. 천지 창조입니다. 일시가 천지 창조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는 게 천지 창조죠. 시작이라는 게 천지가 창조됐다. 시작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경전은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아담을 만들고 이브를 만들고 또 아담이 외로워서 뭐 짝으로서 친구로서 이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데 그 다음에 선악과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계속 창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창조된 세계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천부경은 말이죠. 일시 해놓고 일시까지는 좋아요. 천지 창조인데 무시일이 들어가 있죠. 무시일. 천지, 이 시계면 천지 창조는 천지 창조가 아니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무시일. 일시. 그러니까 일시와 일시에서 무시일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시 딱 끊고 무시일이란 말이에요. 이 끊어놨다는 거 아예 일시에서 이게 딱 끊어졌다. 그래서 창조된 이후 여러 만물이 생성되고 여러 발전하고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될 텐데 연속적으로. 그런데 한 번의 시작은 시작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 말은 이제 그 학자에 따라 뭐 조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나의 시작은 하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나의 시작은 하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또는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명사체로 시작, 끝 이러니까 이걸 조금 동사체로 뭐 시작이란 건 시작하다. 라고 할 수 있죠. 하다. 하나의 시작함은 하나의 시작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시작함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무라는 것은 명사로 할 때는 뭐가 없다 이래 되지만은 동사체로 할 때는 뭐 부정적으로 씁니다. 하나의 시작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자는 그 이 불자와 통하는 거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동사체로 볼 때는 하나의 시작은 시작하면 시작함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라가 들어갈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놓고 하자마 또 시작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이죠. 역설. 역설. 이건 일종의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이고 우리가 진리체로 보면 뭡니까? 모순이죠. 모순. 이건 뭡니까? 일종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세계는 이중성의 세계다라는 걸 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일시무시. 그래서 기독교로 볼 때는 천지창조가 있었는데 천지창조는 천지창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불교의 뭐 핵심 그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보면 이제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다. 라고 생각할 때 불교적 관점은 자아가 없다. 그러면 뭐죠? 제법무아죠. 제법무아. 자아가. 자아라는 게 이제 에고라고 봅시다. 에고.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다. 이게 이제 뭐 흔히 제법무아라고 그러죠. 제법무아. 제법무아라고 보통 이야기입니다. 자아가 없다. 근데 이 말은 그 에고가 자아가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불교는 일시, 자아가 있어야 시작이 있거든요. 자아가. 자아가 있어야 시작이 있는데, 불교적 관점은 어떻습니까? 무시일에 치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일시에 치중을 한다면, 불교는 무시일에 이제 치중한단 말이야. 무시일. 하나의 시작함이 없다. 자아가 없으니까. 거꾸로 이 천부경의 구조를 후대에 발생한 그 불교 경전이나 기독교 경전을 통해서 거꾸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그 대단한 거죠. 일시무실 이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그 근대 특히 근대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뭐 개체 개인 이걸 뭐 개인이라고 그럽니다만 이제 영어로 인디비주얼이죠. 비주얼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인데 인디비주얼은 그 이 디바이드 나누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체를 의미합니다. 개체라는 걸 기준으로 과학이 성립됐어요. 개체 또는 뭐 우리 잘 아는 원자 아톰이죠. 아톰. ATOM 아톰이라고 하죠. 아톰. 원자. 이것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대 철학과 그 과학은 이 원자와 개체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으로.
저것에 의해서 근대 과학이 성립된 겁니다. 성립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 요즘 어떻습니까? 그 과학의 세계에도 보면 입자론과 파동론이 있죠. 파동론이 이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동론. 입자 파동론이라는 게 사실은 그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입자라는 것은 그 고정불변이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파동론은 없다라고 보는 쪽이죠. 그래서 이 파동론이 등장하면서 파동론이라는 게 그 특히 그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이론 이 구로 MC 자성이라는 이게 물리학 법칙이 이 나오면서 각광을 받았죠. 에너지 이론이 되죠. 입자라는 질량이 있는 입자가 아니라 하나의 파동론은 에너지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불교 그 과학 이 과학이 이 가진 세계 입자로는 그 일시에 속하고 파동론은 무시일에 속한단 말이야. 이게 현대 과학으로 보면 둘 다가 의미가 있어요. 그 일시와 무시일이죠. 무시일. 그래서 과학적으로 봐도 일시와 무시일이 딱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으니까 과학이 양쪽 세계를 다 포용하잖아요. 그걸 이미 그 당시에 이게 언제입니까? 옛날 예정인데 딱 그 이 두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시, 무시일 딱 끊어서 이야기해 놨단 말이에요. 사실 요 글자를 다 알면 사실은 뒤에 이걸 다 이해했다는 것은 뒤에 걸 다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이 중량이 있는 세계죠. 근데 지상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금 우리가 물리학의 세계 같은 것은 일종의 뭐 규정된 세계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한계, 조건이나 한계 속에서 어떤 걸 규정할 때, 사물이나 존재를 규정할 때 이제 규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일시라는 것은 규정론의 입장이고 일시가 없다, 일시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비규정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 경전이 그냥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흔히 뭐 샤머니즘이나 그 단군교에서 뭐 이 경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이 다섯 자 글자가 최첨단의 철학이나 과학 세계까지와 연결되는 그걸 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글자가. 그래서 그 이 글자를 뭐 기독교적 입장, 불교적 입장, 철학과학적 입장, 또 이런 것이 포함된 종합적 입장, 그죠? 종합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종합적 입장은 이제 규정된 세계와 규정되지 않은 세계. 여러분,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규정된 세계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설명한다는 건 규정된 세계입니다, 이미. 이 설명한다는 것. 인간은 뭐를 설명하고 싶은 존재예요. 그 일에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묘하게 그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그냥 이 살면 되는데 인간은 특이하게 그것을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설명하고 싶은 존재. 설명하는 존재다. 인간은. 설명이 뭡니까? 이해죠, 결국. 이해. 내가 하고 싶다는 건 이해와 마찬가지, 이해. 이해라는 건 사물을 눈으로 보고 내가 잡고 싶다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할 때 스탠드가 잡는 거예요, 결국은. 잡는 거.
그 잡아야 되는 거죠. 설명하고 싶은 이제 존재죠,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설명하는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설명하는, 이제 설명하는 세계, 설명 가능한 세계, 설명 세계, 설명 세계랍시다. 설명 세계, 가능한 세계를 줄여가. 설명 세계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같이 갖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세계. 이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세계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같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설명했다 그러면 그 설명했다고 하는 동시에 내가 설명하지 못한 게 드러나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전체란 말이야. 내가 설명하는 건 부분에 불과해요, 항상. 그래, 거대한, 아무리 그 그랜드 시어리 큰 이론을 갖고 설명해도, 그 설명 체계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전체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 이미 전체 바깥에 뭐가 있어요, 바깥에. 이걸 뭐 최근 물리학에 비유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입고로 MC 자성. 근데 상대성 원리가 설명하지 못한 세계가 반드시 있죠. 왜? 그 공식으로 규정된 세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세계가 설명하지 못한 세계가 이미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설명과 설명할 수 없는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물리학 법칙이 아무리 최첨단의 법칙이 나와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나오죠. 요즘 보면 뭐 이 우주가 이 암흑 물질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암흑 물질. 우리가 아는 세계는 뭐 5%도 안 되죠. 5%. 모르는 세계가 95%야. 아는 세계가 5%야. 이게 뭐 퍼센테이지는 좀 정확치 않습니다만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약한 거예요. 오히려 그 우주는 어둠의 세계라 하죠. 어둠의 세계. 그래서 그 이 천부경은 어떤 시작, 아, 그렇게 됐다 아는 세계가 있어도 그거는 시작이 아니다라는 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모르는 세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부분과 전체를 봤듯이. 그래서 그, 일시무실 이 다섯 자가 천부경의 머리 글자로서 사실은 이것을 다 해독할 정도가 되면 성경 전체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독교적 입장에서부터 다 이제 과학적 입장까지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탁월한 경전이란 거죠. 탁월한 경전. 그 특히 시자 이래 보면 시자를 보면 그 이 계집묘자죠. 이 계집묘 생사를 한다고 이거는 이제 별태자입니다. 요게 별태자입니다. 별태자이면서 나를 나타낸다 이죠. 이 속에 이 우주의 생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생성. 그 다음에 나, 별과 나, 나, 에고, 그죠? 나. 이 시작에, 이 시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별태라 그러고, 옛날에 별신앙이 많아서 별태라 그러고, 나, 이자, 나를 나타내는 이자라고도 이제 합니다. 나는 항상 별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별과 나 우주 생성을 이야기하죠. 이 계집여자가 왜 이래 붙나 하면 이게 그 여성이야말로 생성하는 그 존재거든요. 생성하는 존재죠. 우리 그 태자 태반할 때 그 아이를 배웠을 때 태자였어요. 태아라 하죠. 태아. 태아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육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룰자가 들어가죠. 이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것보다 먼저 시작이 이거란 거예요. 시. 태자는 이미 좀 시작되어 진행된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시작이란 말이에요. 일시 무시랄 때 이 시자에 왜 계리묘자가 들어가 있냐. 이거는 생성을 나타낸다. 생성. 둘 다 생성. 그 다음에 결국 별과 나. 이게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시자 하나에 우주의 탄생이, 우주가 탄생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시작이 아니야. 이거는 우주의 탄생이야. 아까 천지 창조했듯이. 그래서 이 한자 자가 형성되는 그 속에 이미 우주론이 들어가 있다. 아, 근데 우주가 탄생했는데, 탄생했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무시일이냐 말이야. 탄생된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해줘. 딱 그 반대적인 말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우주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세계로 봤을 때면 모순에 속하는 거지만은, 그 이 우주라는 게 모순에 가득 차있죠. 사실은. 모순.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지만은 우주 자체는 모순으로 이루어졌다면. 모순은 이중성의 세계, 이중성의 세계. 그 이분법의 세계가 아니고 진리는, 진리는 그 아까 설명하는 존재에서 진리는 이분법의 세계, 이분법. 진리는 이분법을 기초라고 했어요. 뭐, 간단히 말하면. 진리는 이분법이에요. 근데 그 이중성이라, 이중이라는 게 이제 거듭 중자입니다만 우주의 그 뭐 실제 존재라 그럴까? 존재, 뭐 흔히 이걸 뭐 진화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본래, 이게 본래 우주, 본래 존재, 이렇게. 근데 여기도 진짜가 있고, 여기도 진짜가 있죠. 아라는 게, 자기, 아까 자아에 의해서 진리가 다 나온다 그랬지만은, 아, 이 진짜를 쓰면서도 이 정반대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진리는 이분법으로부터 비롯되고, 실지 존재, 존재는 이중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진리, 진아, 이렇게 들리지만, 같은 진짜 쓰지만은 사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리 자체를 진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자아가 있어야 진리가 있으니까. 자아가 없으면 진리가 없어요. 근데 이때의 아라는 것은 일종의 에고적 아가 아니라 이때의 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에고적 아가 아니고 셀프다 이거지. 셀프. 에고적 아가 아니고 셀프적 아다 이거죠. 이거는 좀 더 많은 이해가 필요는 합니다만 일단 그 셀프. 에고는 자아, 무슨 우리가 자아가 욕심 많다 할 때 자아고, 셀프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자기로 보는 거야. 나와 너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가 다 나야. 우주아야. 그 인도 그 힌두교 그 바라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바라문 그 이 세계 전체의 그 브라만 그걸 뭐 범아라 그러죠. 이때는 뭐 흔히 범아라고도 하죠. 범아. 범아 그냥 씁시다. 범아. 그러니까 셀프는 범아의 입장이죠. 나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라문에서는 그 범아, 아, 브라만을 이제 흔히 뭐 아시다시피 아트만이라고, 아트만이 자아인데 그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고 봅니다. 아트만을 요즘 그 서양에서 말하는 자아와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부분이 전체란 뜻이죠. 브라만이 아트만이다라는 것은 브라만이란 전체가 부분이 또 아트만이다 이거죠. 부분이 전체라는 것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한자지만 상당히 그 내장하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첫 글자, 그 일시무실 이걸 가지고 이 천부경의 머리 글자인데 이 다섯 글자가 거대한 우주론을 내장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차 이제 다음 구절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일시무시를 해석하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